반갑습니다. 저는 언어의 유혹의 저자 도명수입니다. 이렇게 영상을 통해 독자들을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 바로 이 책입니다. 이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. 산다는 것은 자기만의 언어를 갖는 것이다. 자기만의 언어를 갖기 위해서는 자신을 유혹하는 언어를 찾아야 한다. 그러면서 자신을 유혹하는 언어를 찾는 기준으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. 마음을 설레게 하고 가슴을 떨리게 하며 영혼을 끌리게 하는 언어가 바로 자신을 유혹하는 언어입니다. 그런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고 삶을 보람있게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은 그런 언어를 갖고 있는가요? 만일 그런 언어를 갖고 있지 않다면 이 책이 그 답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. 이 책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삶의 향기를 느낍니다. 우리 모두 언어의 유혹에 흠뻑 빠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? 저는 언어의 유혹의 저자 도명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